붕어 무늬 같은 티가 있더라고요. 고기 먹으러 가면 가방을 상추색으로 깔맞추고 이런 식으로. 내 몸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단점을 옷으로 가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입을 옷이 차도르밖에 없어요. 진짜 단점을 가리는 거는 물론 가리면 좋은데 그거보다 내 몸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옷을 입으면 훨씬 내 몸이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분석하라는 말은 장점이 뭔지를 자꾸 전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아 그래도 나는 여기가 좀 예쁜 것 같아. 혹은 내가 남들보다 이게 예쁘진 않지만 내 몸에선 그래도 다리가 제일 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장점을 많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코디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특히 골반이랑 허벅지에 살이 많고 네. 다른 부분은 굉장히 날씬한 체형이에요. 하체 비만.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컴플렉스니까 살을 가리고 싶어서 옷을 입었어요. 엉덩이를 가린다고 이렇게 통짜루 같은 상의를 여기까지 내려서 엉덩이를 덮어요, 옷으로. 그쵸, 허벅지 라인까지 딱 오게끔. 사실은 우리가 옷을 가지고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딱 끝나게 하는 거. 소매가 예를 들어서 7부 소매다. 그러면은 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옷 입었을 때 얼굴이 강조되는 이유는 뭐예요? 옷이 여기서 얼굴에서 딱 끝나니까 얼굴이 딱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 여자분 보면 엉덩이를 덮는다고 티를 입었는데 허벅지 있는 데서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방법이 어떤 신체 부분에 액세서리 같은 거를 해주면 거기가 강조가 돼요. 저처럼 지금 팔찌를 한다든가 그러면 손목으로 시선이 일단 유도가 되기 때문에 강조가 돼요. 근데 저분이 지금 여성스럽게 하려고 끈으로 매듭이 있잖아요. 하필 엉덩이 그쪽에 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쪽으로 시선이 많이 가기 때문에 또 강조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이트하게 입으면은 그 부위가 강조가 돼요. 티를 타이트하게 입으면 가슴이 강조가 되잖아요. 저분이 입은 저 바지는 부츠컷이잖아요. 그래서 허벅지가 딱 달라붙고 종아리에서는 이렇게 퍼져요. 가리고 싶어하는 그 부분인데 사실 거기를 가장 타이트하게 입어서 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어요. 덮는다고 해서 단점이 가려지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좀 흔히 하는 실수기도 해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면 좋아요.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자. 단점은 그 뒤로 숨기자. 저 옷 입은 예를 한번 보세요. 저 경우는 상체가 날씬하니까 어깨도 날렵하게 입어주고 허리가 날씬하잖아요, 저분이. 허리가 잘록한 재킷을 입었어요. 그리고 상체로 시선을 끌어주는 액세서리를 상체에다 했어요. 그리고 가방도 가운데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왜 저런 큰 가방을 들었냐면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면서 엉덩이 가리려고. 저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이 날씬한 상체에 어울리는 날렵한 모양의 가방 그걸 또 딱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바지도 허벅지만 타이트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그냥 타이트.